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귀여운 커피 일러스트를 함께 그려봤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귀여운 몬스테라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초록 식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가 좋은 이 몬스테라는 인테리어 식물로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 전에도 인스타그램 DM으로 몬스테라도 컬러링 키트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이 와서 저도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지금 열심히 만드는 중인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지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아주 귀여운 몬스테라를 조그맣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케치부터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화면의 중앙에 중심선을 이렇게 그어주도록 합니다.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의 구역을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가오리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펼쳐 내려주는 이 부채 모양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약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조금 더 내려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양을 먼저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좌우 대칭이 똑같이 맞도록 크기 분배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한쪽은 조금 더 작고 한쪽은 조금 더 큰 느낌으로 분배를 해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잡아줄 건데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두꺼워지도록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몬스테라의 특징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이파리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파리의 경계 부분들을 나눠주고 구멍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 뚫어준 부분들의 경계는 헷갈리지 않도록 바로바로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조금 더 뾰족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이파리 모양을 만들어줄 건데요. 똑같이 좌우 대칭의 느낌이 나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뚫어줬다면 여기는 조금 더 작은 느낌으로 뚫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세 번 뚫어줬다면 여기는 두 번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파리 사이로 이렇게 가운데 인맥들을 하나씩 얇게 그려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몬스테라의 스케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채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몬스테라 느낌으로 채색을 해볼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붓을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약간 톤 다운된 베이스 컬러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그린을 먼저 팔레트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블루 그레이 컬러를 같이 믹스해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번트 시에나도 같이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의 비율은 호커스 그린이 2, 그 다음에 블루 그레이 1, 번트 시에나는 한 0.5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은은한 느낌을 내고자 하신다면 블루 그레이 컬러를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명암 조절을 이용을 해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명암 조절은 밝기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점 어두운 느낌으로 깔아줄 건데요. 윗부분에는 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밝은 느낌으로 깔아주신 다음에 줄기 부분까지 다 덮어서 깔아주셔도 돼요. 물 느낌이 좀 많이 나는 편이죠. 그리고 색깔을 조금 더 묻혀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색을 조금 더 묻혀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몬스테라가 작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런 색상의 표현이 잘 될 수 있겠지만 몬스테라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이파리 하나하나 떼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줄기 쪽에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의 색상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또 조금 더 명도가 어두워지게끔 이렇게 색을 조금씩 더 톡톡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촬영을 할 때 가끔 지난번처럼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소리를 넣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목소리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촬영만 하고 자막 처리만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항상 댓글 한두 개 정도는 목소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한두 개 정도는 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목소리가 없는 영상을 올릴 때는 이런 댓글이 올라오겠구나 예상을 가끔은 합니다. 그리고 댓글 작업을 할 때도 목소리를 급하게라도 넣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소리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쪽은 그냥 같은 색상을 쭉 넣으면서 번트 시에나를 어두운 부분에다가 조금씩 넣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는 이 작업이 모두 끝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제 얼룩덜룩한 무늬들을 조금씩 넣어볼 거예요. 조금 더 가는 붓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번트 시에나를 옆에다가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도 같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블렌딩을 할 때 물이 필요한데 물통에 있는 물을 가져와서 풀지 마시고 여기 풀어놨던 우리가 초록색을 사용했던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블렌딩을 조금씩 해주시거나 팔레트에 묻어있는 동동 떠다니는 이런 물들을 사용해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니쉬 옐로우 컬러가 있으시면 그 컬러도 조금 써주시면 돼요. 그리니쉬 옐로우는 말 그대로 옐로우 컬러가 조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린시 옐로우가 없으신 분들은 옐로우 오커를 조금 더 섞으셔도 되고 있으신 분들은 그린시 옐로우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번트 시에나를 저는 조금만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여러분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얼마든지 표현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깨끗한 물을 붓에다 묻혀주시고요. 자 여기 제일 윗부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물을 경계 부분에 잘 맞추셔서 물을 깔아주세요. 내가 그리고자 하는 얼룩의 범위만큼 조금 더 넉넉하게 물을 깔아주신 다음에 얼룩의 모양을 보면서 무늬를 그려주면 됩니다. 경계 부분은 이 형태를 잘 보시면서 그려줘야겠죠? 조금 더 진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연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물 상태가 그리고 번지는 그런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퍼뜨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마른 부분 있죠? 다 말라가는 부분에 한 번 더 얇은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갉아먹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어요. 오, 이렇게 안쪽으로 톡톡톡 찍어주시면 조금 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물을 깔아주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을 깔고 한번 채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너무 많이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색이 잘 안 올라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도 적당히 깔아주신 상태에서 올라가 주셔야 합니다. 자, 색이 부족하면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색이 필요하다면 다른 색상도 조금씩 더 찍어서 더 진하게 가져올 수도 있겠죠. 저는 피코크 블루를 조금 더 찍어서 묻혀가지고요. 더 연결을 해줬어요. 진한 부분에. 왜 피코크 블루를 써줬냐면 블루 중에서도 피코크 블루가 조금 더 초록색에 가까운 블루예요. 그래서 그 피콕 블루를 좀 써줬습니다. 사진을 보고 이런 무늬들을 옮기실 때도 똑같이 옮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이 내 스케치 부분에서 잘 부각이 될지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좀 생략할 부분들과 아니면 더 부각을 시켜서 가져와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스케치에 적용을 해서 가지고 오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빈티지한 그런 몬스테라의 이파리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새피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썼던 색깔을 조금 더 묻혀주신 다음에 가운데 인맥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파리 사이로 인맥들을 하나씩 더 그렸었죠? 여기에 이렇게 인맥을 자연스럽게 따라서 그려줄게요.
보이지 않는 인맥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얇게 그려주면 작은 그림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몬스테라는 두께감이 있는 그런 이파리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이 두께 표현도 조금씩 해줄게요. 흰색 물감을 좀 이렇게 묻혀서요. 여기 부분에 테두리를 조금씩 넣어줄게요. 이때 흰색 물감을 너무 두껍게 칠하면 그림이 굉장히 둔탁해지기 때문에 얇고 가늘게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좀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작은 몬스테라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그림이니까요. 예쁘게 하나 그리셔서 좋아하는 문구, 글귀 같이 적으셔서 예쁘게 또 수채화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예쁜 그림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